간천문화마을에 왔는데요. 간천문화마을은 샘물이 달고 좋아 이름도 간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제일 그 사진을 많이 찍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포인트니까요. 꼭 기념사진을 남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간천문화마을은 1950년대 6.25 피난민들의 힘겨운 삶의 터전으로 시작되었고요. 현재 이르기까지 부산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산자락을 따라 질서 정연하게 늘어선 계단식 집단 주거 형태와 모든 길이 통하는 미로 같은 골목길의 경관은 감천만의 독특함을 보여줍니다. 부산에 낙후된 달동네였지만 문화마을을 가미한 토지 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은 연간 185만 명의 국내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산비탈을 따라 계단식으로 늘어선 아름다운 집들과 미로와 같은 골목길들이 있어 한국의 마추픽추 산토리니아로 불린다고 합니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물을 속에서도 뭔가 질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가꾸는 데는 마을 주민들의 많은 어떤 노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솜사탕. 음새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음새. 가장 어린 왕자와 사진을 찍는 데는 엄청난 이뻐요. 새 있네요. 어마어마한 이파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 이게 물방울떡이라고요. 물방울떡이요? 어이구. 여기서 학교 다니는 거 혼나갔다 아침에 이제까지 올라가라. 멀어서 진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사진 명소라서요. 많은 분들이 모셔가지고. 대라 천덕수요. 우리 펌프질 옛날에 많이 해봤죠. 같이 사진 찍어.